안녕하세요. 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업의 세무 중 상표권의 취득과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상표권의 회계 및 세무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상표권의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가맹본부를 설립하기 전부터 보유 중인 대표자의 상표에 대해선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를 취득하거나 임대 형태로 사용해야 하며, 이 경우 상표권의 평가를 통해 취득가액 또는 사용료를 선정해야 합니다. 다음으로 상표권 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자 소유의 상표권을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임대 시 해당 상표권의 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. 세 번째로 상표권의 양도 및 임대 시 소득 구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대표자 소유의 상표권 양도 시는 이를 기타 소득으로 처리합니다. 다음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상표권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합니다. 이때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이므로 3.3% 사업소득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. 이번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상표권을 직접 취득할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사업의 시작 시 취득한 상표권은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사업의 시작 후에 대표자 명의로 추가적인 상표권을 취득할 경우 상표권의 출원 등 취득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 법인의 비용이 아니므로 송금불산입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야 합니다. 지금까지 알아본 상표권과 관련하여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업무상 배임 행위로 고발 및 세법상 가지급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인증된 전문가와 상의 후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. 이상 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